직접 체중 65kg에 스쿼트 180kg 가볍게 들었고 200kg도 한 개 들었습니다. 군사고를 당하면서 그 합리화에 바벨을 넣었습니다. 식단은 더 타이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 감소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오히려 체지방이 증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 절대 끝까지 놓지 맙시다. 이 영상은 제 실수를 공유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제가 다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할 때 그때는 꼭 가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상기하기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사실 굉장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라서 뭐 과학에 의하면, 누구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제가 저질렀던 실수, 칼로리를 맹신하지 말자. 아,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섭취 칼로리보다 총 활동 칼로리가 많을 때 살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충 한 7000칼로리 정도 기준으로 1kg 정도 체지방이 감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이게 맞고 틀리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아무리 다이어트 기간을 오래 잡더라도 그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때가 옵니다. 저는 사실 1년 동안 다이어트 했는데도 마지막 한 달은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살이 안 빠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량을 늘리던, 칼로리를 줄이던, 먹던 걸 줄이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보디빌딩 대회 막바지에는 정말 운동을 많이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으나 저는 뭐 믿던가 말던가 최소 5시간 운동했고요. 사실 거의 6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 떠 있는 18시간 중 3분의 1 이상을 움직이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활동량의 증가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당연히 칼로리를 줄여야겠다라는 판단이 대회 한 달 전에 좀 급하게 들었고, 꾸준히 2000칼로리 먹으면서 운동량으로 체지방 감소시켜 오던 걸 1800, 1500, 120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 여러분이 봤던 데드페이스라는 영상입니다. 몸도 피폐해졌었는데 마음도 엄청 피폐해졌어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사실 거의 안 먹었거든요. 못 먹었죠, 사실은. 뿐만 아니라 제가 느낀 건 적게 먹으니까 제 활동의 총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3시간을 운동을 해도 심박수 증가가 너무 안 돼서 총 소비 칼로리가 낮았고요. 그리고 운동 효율 또한 너무 안 났었어요. 또한 운동 이외에 깨어있는 12시간 있잖아요. 그 정도는 거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니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좀비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은 제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확 줄여버리니까 내 몸을 못 움직이게 확 셧다운 시켜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음에 보디빌딩 대회를 혹시나 또 준비한다면 절대 칼로리를 줄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자, 두 번째, 근육통은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동을 절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좀 하다 보면 근육통이 생기면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근육통을 좀 쫓아서 운동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 근육통을 위해서 그 흔히들 조지는 트레이닝을 하곤 하는데, 아, 제가 해보니까 꼭 조져야 근육통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최대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평상시에 혼자 운동할 때 하체 기준으로 최소한 30세트 정도는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김효중 선수님하고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찐 리얼로 파트너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본 세트 기준으로 한 20세트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을 못 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운동의 한 세트 한 세트의 질이 더 중요하고 총량 자체는 사실 그렇게 의미 없는 수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환 선수님의 운동 영상을 보면 한 부위는 한 9에서 12세트로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나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가슴 운동은 한 20세트 안에 끝내는 것 같고, 좀 많이 못하는 이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한 30세트도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위별 운동의 세트 수를 최소화하려고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은 각 부위당 한 20세트를 넘는 부위는 없어진 것 같지만, 아,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양보다는 질이다. 트레이닝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자, 세 번째, 다이어트는 무조건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천천히 그리고 길게 하는 체중 감량은 확실히 근손실이 적습니다. 아, 네, 좋은 방법이 맞아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막바지에, 그러니까 체지방이 5% 미만으로 내려가는 시점에서 아,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정말 건강에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뇌정지가 올 것 같고 걸음을 걷는 것조차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드니까 정신적으로도 참 부서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천천히 한다는 말은 이 5% 미만인 시점에서 오래 머물러 있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위험할 뿐 아니라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유명하신 보디빌더 분들도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잡고 미리 이미 사실 평상시에 어느 정도 체지방 관리가 된 상태로 마지막 한 달에 좀 많은 걸 쏟아부어서 짧고 굵게 치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목표는 대회를 한 10개 정도 뛰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 겨우 3개 뛰고 그만뒀거든요. 물론 마지막 대회가 프로퀄리파이어 대회 체급 1등이라는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그만둔 거기도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1등을 못했더라도 그만뒀을 겁니다. 그 이상 지속하는 게 제 건강에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라면 다이어트는 천천히 길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체지방을 극도로 낮춰야 하는 대회용 다이어트는 좀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데미지를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뚱뚱해지지 맙시다. 자, 네 번째, 바벨 운동을 절대 끝까지 놓지 말자.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실 초반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바벨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바벨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니까요. 근데 시합 준비 막바지가 되면서 유산소도 진짜 많이 하고 밥도 진짜 조금 먹으니까 하체의 피로도가 어마무시해집니다.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하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합 막바지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야, 부상을 당하느니 안전하게 기구 쓰면서 운동하자. 시합 마지막은 안전이 최우선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 아닌 합리화를 하면서 바벨 운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진짜 시합 뛰어보신 사람들은 무조건 공감할 겁니다. 그쵸? 아, 그래서 사실 저도 첫 시합 때까진 바벨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시합 체중 65kg에 스쿼트 180kg 가볍게 들었고 200kg도 한 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빌어먹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합리화에 바벨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합을 준비하는 한 달 동안 바벨 운동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바벨 운동이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면 제가 원래 뽑아낼 수 있던 그 운동 강도를 뽑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물론 식단과 휴식이 맞물려져서 복합적으로 컨디션이 좀 안 좋기도 했었는데 항상 뽑아내던 운동 강도를 못 뽑아내니까 식단은 더 타이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 감소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오히려 체지방이 증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합 막바지까지 PT를 받았었는데 운동을 배우러 가기보다는 고강도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갔었고 사실 한 번 가면 1회가 아니라 2회를 연달아 2시간씩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시합 준비할 때 짐다운 짐이라는 헬스장에서 저를 단 한 번이라도 마주친 적이 있다면 제가 아마 항상 거의 소리 지르고 있거나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무조건 봤을 겁니다. 아무튼 이 3대 운동이 최고로 좋은 운동이라서 절대 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해오던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초반에 뽑아낼 수 있기에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제 말에 만약에 공감이 안 가신다면 레그 익스텐션 한 세트 차보고 심박수 비교해 보시고요, 스쿼트 한 세트 해보고 심박수 비교해 보면 무슨 말인지 대번에 이해 갈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바벨 절대 끝까지 놓지 맙시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만약에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한다면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실수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주저리주저리 하는 컨텐츠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 영상 만약에 좋으셔서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 표시해 주시면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이런 컨텐츠 많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